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드러내 주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못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귀로 듣는 것이 다가 아니며 손으로 만지는 것이 다가 아니란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게 되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임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영적인 존재로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일하신 부분들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자들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방식, 내 방법, 내 스타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 삶을 살려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져서 우리에게 모든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표현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담을 허무는데 우리는 자꾸 담을 쌓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걷는 신앙이 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주와 함께 걸으며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형제와 자매와 함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마다 약한 자 편에서 서게 하시고 그들을 돕는 우리들의 모습이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세움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곳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허물을 기꺼이 내려놓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의 가면을 내려 벗어버려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아셀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르는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재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에 부정을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런 짓은 부정한 거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줬죠. 율법을 주고 규례를 주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너희들은 부정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 살아가다면서 본의 아니게 또 의도적일 수도 있고 부정한 짓을 당하게 되어지면 하느님 앞에 그를 이제 씻어내야 되는데 그 씻는 여러 가지의 뭐 속죄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사도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속죄제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그 제물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여기 제목은 붉은 암송아지의 제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속죄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뿌리고 죄를 이렇게 씻어주는 그러한 물을 제물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제사법이고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단번에 다 해결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어주는데요.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과 항상 연결되어져서 이 말씀을 읽어줘야지 해석이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부정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람이 죽은 시체를 만졌을 경우에 부정하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시체가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죽음은 결국 죄로 원해서 오는 결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죄의 결과요, 죄의 그 다음에 부패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만지게 되어지면은 그 만진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살아있는 자가 만지게 되어지면. 자, 그런데 우리는 일생성을 살아가는다 보면은 죽은 자를 안 만질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례 절차를 하게 되어지면은 당연히 만지게 되어지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여러 가지 사고나 또 병들어 죽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만지게 되어지는데 그거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씻는 법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면서 뭘 원하시냐면 죄의 영향력 아래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씻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구원의 방법을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먼저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한 마리를 제사장인 엘리아살에게 갖다 주라. 그리고 그걸 잡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제물을 만드는 과정 속에 이제 이야기 되게 되죠. 여기서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송아지 그것을 엘리아살에게 주어서 진영 바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쳤던 진 바깥에 끌어내어서 잡게 해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신약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접목을 해서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 100% 다 해석이 됩니다. 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가를 보면은 하나님께 장차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인간의 죄를 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다 암시적으로 다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그 복잡하다라고 하는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과 같이 연결시켜버리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이게 놀라운 신비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역사 속에서 일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먼저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하는 붉은 암송아지. 왜 솜소지? 왜 암송아지냐? 암송아지만이 새끼를 낳죠. 그래서 암송아지는 생명을 전달하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짐승 중에 암송아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은 예, 우리로 하여금 죄로 해결하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암송아지예요. 그런데 그 암송아지인데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송아지예요.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는 그럼 어떤 송아지냐? 아주 새끼 송아지냐? 그렇지 않고요. 어린 암송아지도 아니고 다 자란 암송아지가 아니라 중간 송아지. 아직 요즘에 맞으면 청소년이 될 수도 있고 청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이 서른에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이 때 이렇게 뭐 짐승은 아직 멍에를 매지 않는 그 나이 그 때고 인간을 따지면 나이 30대 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멍에를 매지 아니했다라고 멍에를 매면은요 송아지는 어깨에 상처를 입어요. 예. 그러니 흠 없는 것, 이 상처가 입으면 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도 흠 없는 송아지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송아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몸에 상처가 없는 거. 예수님께서 흠 없이 어린 양, 그죠? 그렇게 제물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암송아지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걸 잡되 어디서 잡으라고 그래요? 진영 바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영문 밖, 그죠? 진영 바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모세가 살고 있어, 살던 그 당시에 부정하다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졌습니다. 예를 든다면, 죽은 자는 진영 바깥에서 매장되어졌습니다. 나병 환자는 진영 바깥에서 추방하였습니다. 시체와 접촉한 자도 진영 바깥으로 쫓아내서 7일간을 추방하는 형벌을 받게 했습니다. 범죄자도 마찬가지로 진영 바깥에서 처형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무런 죄가 없지만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진영 바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결케 하는 그 제물을 만드는 과정에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하는 붉은 송아지, 그거를 진영 바깥에서 잡으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아니여 갖다 놓으면 이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4절 이후를 계속하게 보게 되어지면 진영 바깥에서 잡은 암송아지를 재를 만드는 데에서 절차가 있습니다. 죽은 소를 피를 뽑아서 그 피를 해막에다가 일곱 번 뿌리라고 하셨고 소의 가죽과 고기,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거기다 뭘 또 집어넣냐면은 백합목과 우슬초와 홍색질을 가져다가 송아지와 함께 태우라 그랬어요. 여기서 백합목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도 다 거의 상징적인 것이요. 나무 중에 썩지 아니하는 거의 나무가 백합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합목은 생명을 꾸준히 영속성, 부패되지 아니하고 잘 썩지 아니하는 나무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영속성에 대한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우슬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찍어서 대물구리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에 양 잡아가지고 그 문지방에다가 다 피를 바르겠잖아요. 근데 그게 다 우슬초를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슬초라고 했을 때에 이거는 정결시키는 사람을 깨끗게 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졌던 그런 풀과 약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홍색실, 색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상징해서 생명력을 나타내는 거죠. 지금 이 암송아지를 죽이고 불로 태워서 재를 만드는 이 기능이 뭐냐, 이 세 가지를 집어넣음과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정결케 하고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기능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도 집어넣어서 재료를 만들어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재를 만드는 제사장과 송아지를 불살랐던 모든 사람들은 몸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입었던 옷도 바시빨게 만들고 그리고 저녁까지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철저하게 이 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절차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죽느냐? 진영 예수님이 십자가를 죄가 없는데 왜 죽느냐? 그 죽으심이 결국 우리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아니면 아마 오늘 우리들도 구약시대처럼 여전히 매번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서는 제사를 드려야 했어야 됐고 제물을 뿌려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단번에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력.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은 또 제사장이라 다 들어가지 못하고 오로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지성소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지금 아마 신약시대 우리를 본다면 되게 부러워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아마 그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살아간 삶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느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처럼 받은 은혜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예언자보다 제사장보다 대제사장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에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비춰보는 건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은혜를 너무나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또한 특권인지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이걸 현대원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서 다 구원을 얻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되이 될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진 거니까 지금 바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큰 은혜를 얻는 건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 이건 아니야. 이거 믿는 것과 되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의로움 없이 어떻게 또한 구원 받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율법이 같이 가야 돼. 율법의 행위 같이 가야 돼.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은혜로만 가지, 예수를 믿는 은혜로만 가지,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를 자꾸 집어넣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망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에도 종종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건데 자꾸 우리는 나의 행한 사역이나 또 내가 하는 모든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앞세우기를 자꾸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수요 모임 때 이게 나누었지만은 이 마지막 세대가 되어져 버리면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빠져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어질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들의 어떤 우름에 갇혀 있어서 나는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로 나는 행동하면, 이 정도로 살아왔으면 나는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성경을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결코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오늘 예수님이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그 자체가 은혜다. 오늘 내가 나된 것만이라도 너무나 큰 은혜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려고 그러죠. 뭔가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원하고 뭔가 나의 행어지고 왔던 일들을 자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죄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 되게 그냥 쉬우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보여요. 송아지 잡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백합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집어넣고 태워가지고 그 재를 만들어서 그걸 물로 만들어서 만드는 거니까 절차는 되게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죄를 씻게 만드는 것을 왜 이렇게 철저하게 또 이렇게 이런 절차를 만드는 건가 했을 때를 보게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죄를 너무 쉽게 다루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주 진지하게 철저하게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호주는 바비큐를 많이 하잖아요. 고기를 고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바비큐를 이렇게 하시면은 뭐 숯불 같은 거 피우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그 처리할 때 되면 예, 물을 집어넣거나 뭐 하게 몸 제가 막 날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날르면은 그냥 머리에 쌓이면 툭툭 털면 되고 옷을 툭툭 털면 되어지는데 만약에 이 죄가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는 병균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아, 난리 법칙을 쓸 거예요, 아마. 머리를 그냥, 그죠? 다 뒤집어 쓰고, 예, 죄 하나라도 내 몸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내오면서 마스크도 쓰고 뭐고 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릴 사람 거의 다 걸렸잖아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서는, 예, 우리에게 알려주시냐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지고 살아가는 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지고 씻어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죄를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엎드려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회개부터 출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살아간 삶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그 역사를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면서 보낼 수 있게 바랍니다.